진짜 컨테이너. 여기 화면에서 봤을 땐 되게 넓어 보여. 다 그렇게 얘기해. 오! 오! 화면에서 봤을 때 다 넓어 보였는데. 지금도
네. 저희 밴드는요. 코모도 트리오라는 퓨전 재즈 팀에서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멤버 구성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비 프로젝트라는 팀으로 해서 이렇게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그때 우리라는 곡인데 이 곡의 작곡은 우리 건반의 김진현 씨가 작곡을 해주셨고요. 작사는 보컬인 제가 했습니다. 내용은 비 오는 날 헤어진 연인에 대한 내용이고 아직도 떠나간 남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여자의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네, 재즈곡 중에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Autumn Leaves라는 곡을 저희가 내용은 똑같은데 한국의 감성을 담아서 개사를 제가 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나 좋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뮤지션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야외에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공연을 할 수 없는 지금 이때에는 너무나 좋은 컨텐츠인 것 같아요. 와서 너무나 좋은 추억 만들고 가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뮤지션들 오셔서 좋은 영상, 좋은 추억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 뮤직박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